도시철도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상하수도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일 경기도에 따르면 5개 도시철도에 기본요금 150원 인상을 두고 4일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이 조정하는 기본운임 150원 인상을 반영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도시가스 기본요금도 965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됩니다. 도내 일부 시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했고 결국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들어 도시가스, 교통비 등 인상이 이어지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가속화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